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프로 배우리입니다. 다운스윙식 이 클럽을 끌고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다운스윙을 할 때 왼손으로 끌고 내려와야 되냐? 아니면 뭐 오른손으로 끌고 내려와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오늘 그 답을 정해드릴게요. 다운스윙식 클럽을 왼손으로 끌고 내려오면 우선 어떤 현상들이 발생되기 좋으냐면요. 탑에서 지금처럼 이 백스윙 모양을 잘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왼손으로 끌고 내려오세요 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손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맞을 때 클럽 페이스가 지금처럼 열려 맞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특히 이걸 과감하게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클럽 페이스가 열려 맞는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대부분 끌고 들어가려고 연습을 하는 골퍼들은 일반 골퍼들, 그러니까 아마추어 골퍼들이 이런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 골퍼들은 굳이 그 느낌을 가지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끌고 들어가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추어 골퍼들이 오히려 이 끌고 들어가는 연습을 더 많이 하는데 만약에 현재 내가 공이 약간 탄도가 높거나 혹은 슬라이스가 나고 있는 골퍼라면 백스윙 탑에서 왼손으로 끌고 들어가는 듯한 이 동작은 정말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공이 뜨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더 공이 뜨고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골퍼들, 그러니까 일반 골퍼들은 끌고 들어가는 연습을 하면 안 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를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백스윙 탑에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게 되면은 클럽 페이스, 그러니까 이 로프트가 지금처럼 더 세워지게 되면서 보다 손쉽게 비거리를 낼 수 있고 그리고 클럽 페이스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맞을 때 손이 이렇게 먼저 리드해서 헤드보다 손이 앞에서 임팩트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헤드보다 손이 앞에서 임팩트 되는 모양을 만들었을 때 오른손 느낌을 가지면 페이스의 정렬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반면에 왼손으로 끌고 들어가게 되면은 클럽 페이스가 조금 더 열리기 쉬운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끌고 들어갈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백스윙 탑에서 이 손의 모양, 그러니까 오른손 손바닥을 보면은 거의 지금 카메라,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이 모양이 그대로 내려오면 오른손으로 끌고 온다고 하더라도 클럽 페이스는 열려 맞게 돼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끌고 들어간다 라는 이미지를 가졌을 때는 오른손 손바닥이 이렇게 바닥을 보면서 이런 형태로 끌고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느낌입니다. 손이 오른손 느낌이 이런 느낌.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왼손은 수피네이션이 일어나면서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로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왼손으로 해도 순간적으로 잘 돌리면서 만들면 좋은 임팩트를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골프를 경험한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해서는 그 찰나의 순간 끌고도 들어오면서 이걸 타이밍 맞춰서 정상적으로 탁 돌린다라는 거는 어쩌다 한 샷은 정확하게 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꾸준히 그 느낌을 가진다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작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어떤 동작을 찾아내는 것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인데요. 바로 오른손으로 다운스윙을 끌고 들어오게 되면 백스윙 탑에서 오른손으로 끌고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면 지금처럼 클럽 페이스의 정렬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보다 손쉽게 클럽 페이스의 정렬은 물론 잘 끌고 들어오는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샷을 할 때 이렇게 잘 끌고 들어오는 게 과연 무엇에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잘 끌려 들어오면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클럽이 위에서 아래로 다운블로우로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공을 맞추기에 수월하고 그리고 클럽의 로프트가 공보다 이렇게 풀려서 맞게 되면은 로프트가 많이 생기면서 비거리가 탄도가 높이 뜨게 되고 그래서 같은 파워를 치더라도 비거리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잘 끌려 들어간 임팩트로 공을 맞추게 되면 같은 힘으로 맞추더라도 클럽의 로프트가 더 서서 맞기 때문에 보다 멀리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 빼고 툭툭 쳐도 멀리 가는 프로들의 비결은요 바로 이 클럽 로프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로프트가 맞을 때 이렇게 제껴진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세게 쳐도 비거리가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6번 아이언으로 쳤는데 140m 정도밖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6번으로 만약에 정확한 이런 임팩트를 가지고 140m를 치려면 지금 같은 스피드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때려도 140m 이상 갈 거예요. 네, 지금 친 것도 아니나 다를까 145m가 캐리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임팩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리에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방향에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탄도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손이 먼저 가서 임팩트가 맞게 될 경우에는 임팩트 맞은 이후에 이 다음 동작을 공을 마치 이렇게 밀어내듯이 타겟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공의 직진성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공보다 이렇게 풀려서 맞게 되면은 이 다음엔 말려서 올라가는 동작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돌고 스윙 궤도가 변하면서 공의 회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팩트가 맞을 때 공보다 손 앞에, 손이 이렇게 더 앞에서 맞아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비거리뿐만 아니라 방향을 결정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공을 맞추기까지 유리하니까 사실상 이 동작은 골프에서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는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오른손을 끌고 내려온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스윙을 해주시면 보다 쉽게 이런 좋은 임팩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때 오른손 손바닥이 바닥을 보고 이런 형태로 오게 연습을 하시고 백스윙 탑에 올라갔다가 오른손 손바닥이 바닥을 보면서 끌고 간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지금처럼 좋은 스윙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오른손으로 스윙을 끌고 가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스윙이 오른손으로 끌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의 스윙이고 반면에 왼손으로 끌고 들어가는 듯한 스윙을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입니다. 벌써 맞을 때부터 헤드가 굉장히 열리면서 깎여 맞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공이 좀 우측으로 가거나 혹은 탄도가 높은 골퍼들은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 오른손으로 끌고 들어온 듯한 느낌을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이 높이 뜨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골퍼가 아니더라도 아이언을 보다 정확하게 눌러가지고 핀에 탁탁 붙이고 싶은 골퍼들, 그러니까 정확한 아이언샷을 하고 싶은 골퍼들은 이 오른손으로 다운스윙을 끌고 내려오는 느낌을 느껴보시면 보다 쉽게 훌륭한 아이언샷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언샷은 스윙에 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오른손 손목, 이 오른손으로 끌고 들어오는 듯한 이 느낌만 느끼면 아주 쉽게 잘 칠 수 있는 골프 스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연습하시고 이해하셔가지고 보다 좋은 아이언샷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